자, 오늘은 석고 방향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석고를 컵에 가득 채우시고, 자, 가득 채웠습니다. 물을 반, 자, 반만 따르겠습니다. 물은 차가운 물도 괜찮고요, 따뜻한 물도 괜찮아요. 너무 뜨겁지 않도록 그냥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여기에 날파리나 포도벌레 또 모기를 퇴치하는 에쉬온쇼 오일이에요. 자, 에이시트로넬라 여기다가 다섯 방울 넣고요. 예, 티트리입니다. 티트리도 5방울. 페넬스윗도 자 5방울. 얘는 시나몬 리프예요. 시나몬 리프도 예, 5방울. 특히 지금 요즘 가을철에 과일이 맛있을 때나 특히 여름에 모기들이 막 달려들 때 그때 얘를 아이들 방에다가 만들어 놓고 하면 아이들이 모기 물리는 거 예방할 수가 있겠죠. 그 물에다가 얘를 토탈 20방울 넣고 얘를 섞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물에 잘 휘저어서 붓습니다. 자, 속에 기포가 있으니까 이렇게 눌러주면 물이 그 안으로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얘를 석고를 섞어요. 충분히 얘를 섞어서 이 물이 석고와 함께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줍니다. 너무 되지 않도록 우리 석고 이거 이제 얼굴에 석고팩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 하지 않고 묽게 하셔도 돼요. 자,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금자나 차나 뭐 꽃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줘요. 이렇게. 그리고 예쁜 수식에 요지 같은 이런 요지 같은 거 이렇게 꽂아줘. 여기를 보시면 이런 이제 리본이 있잖아요. 이런 리본을 묶어주셔도 돼요. 예쁘게 감아서 묶어주셔도 됩니다. 자, 보시면 완성. 지금은 말랑말랑한데요. 시간이 지나면 제가 딱딱하게 굳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방에다가 이렇게 놓거나 아니면 모기나 또 날파리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 쓰레기 봉지 이렇게 보관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베란다 같은 곳에 또 과일을 이렇게 보관하는 곳이나 또 신발장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특히 냄새가 나는 창고 같은 경우에는 냄새를 제거하는 에쉬온쇼 오일들을 섞어서 그 창고 속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기만 하면 돼요. 향수로 사용하실 때는 내가 좋아하는 잠재의식 향을 고른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꽃향들만 모아서 이렇게 석고 방향제 만들어서 침상에 두셔도 되고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잠이 잘 오는 뭐 그레이프프루트라든지 이런 라벤더, 카오마일, 로만, 뭐 프랑킨센스, 뭐 희소 이런 에쉬온쇼 오일들로 이렇게 석고 방향제 만들어서 방에다가 이렇게 비치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직접 그냥 하셔도 좋고요. 한꺼번에 여러 개를 만들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뭐한뭐세개 정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런 석고볼에다가 부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가득 부으셔야 합니다. 네, 이제 이거 할때 보시면 요 버터플라이라는 꽃을 제가 물을 여기다가 이제 우려놨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색이에요. 보이세요? 요 색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려놔서 식었어요. 자, 식은 것을 여기다가 넣고 세 개를 만들 거니까 에센셜 오일을 세 개의 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15방울씩 넣겠습니다. 15방울 넣고, 자, 티트리도 15방울 넣겠습니다. 페넬스윗도 자, 15방울 넣고요. 시나몬 잎도 15방울 넣고, 네, 15방울 넣습니다. 요 컵이 물이 좀 작잖아요. 이제 요, 한컵반 정도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물이 좀 작아서,
먼저 물을 좀 넣겠습니다. 네. 반 컵 정도는 물을 넣고요. 그리고 이제 섞어줍니다. 여기 있는 컵에 있는 물도 이제 붓게요.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따르겠습니다. 하나 따르고, 네, 저 두 개 따르고, 네, 다음에 또 세 번째 또 따르겠습니다. 네. 자, 한꺼번에 여러 개 만들 때는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돼요.